독립과 소통하고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던 글번누리 작은 도서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정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에 따라 작은 도서관에서도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펼쳤습니다. 그 현장을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 이른 아침 마스크를 착용한 글번누리 작은 도서관 봉사자들이 도서관 환경 정비와 소독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주민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동안 쌓였던 먼지를 제거하고 코로나19도 예방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책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환경 정비에는 도서관 전체 소독과 곳곳에 먼지를 제거하고 봉사자들은 도서와 학습지구 장난감 등을 하나하나 소독액으로 깨끗이 닦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청소를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 글번누리 작은 도서관에는 청소년 사랑방과 유아방 등의 다양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고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닫았던 작은 도서관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도서관을 찾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은 꼭 지키며 책을 읽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도 좋은 비서일 것 같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입니다.